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며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사람들이 지금 경기가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또 모든 물가가 치솟고 전부 다 자기 살기만 급급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이 메말라가고 또 우리가 통한 조각만 있으면 나눠먹던 시대와는 달리 그렇게까지 힘든 시기가 어디 있었나 싶을 정도로 지금은 하루하루가 한달한 달이 1년이 금방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뀌고 2023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해마다 해가 바뀌면서도 경제난이 심각해지고 또 어려운 사람은 계속 어렵게 되고 힘들어지고 또돈 많이 버는 사람은 또돈 많이 버는 대로 또 여러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그 물질과 돈과 재물로 천국을 살 수가 없어요. 천국은 돈으로 살수 없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잘 믿지 않고 또 복음을 전하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자기 기분껏 살다가 자기 자신의 도취된 마음으로 살다가 마음껏 배불리 이 세상에서는 돈이 하나님이 돼서 우상이 되어서 정말 생명은 주고 살수 없지만 정말 돈으로 살수 있는 것은 다 사고 이렇게 풍성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은 깜깜해지고 사랑을 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 어려운 시대에 서로 성을 나누는 사람이 극히 힘들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돕고 사는 세상이 되어야 되는데 서로 돕지 않고 서로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그리고 내가 더 낫니, 내가 더 부자니, 내가 돈이 더 많니, 내가 땅이 더 많니, 내가 건물이 많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부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은 한 달에 호텔비가 500만 원, 1000만 원인데도 막 쓰고 음식값도 뭐 먹는 것도 4, 500씩 막 써버려요. 그래, 자기 물질 돈 벌어서 자기가 사는데 뭐 어떠냐 이러지만 또 어려운 사람들이 그런 걸 봤을 때그 사람들은 하루 쓰는 돈이지만 없는 사람들은 1년치 생활이 되고 1년 동안 쓰는 그런 돈이 됩니다. 그런 것을 없는 사람이 그런 것을 듣게 될때 정말 꿈 같은 소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정말 하루에 그렇게 쓰는 돈은 상상해 볼 수도 없고 또 그런 돈이 어떻게 그렇게 많아서 그걸 쓸수 있는지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주 큰 돈이고 1년치 생활비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빈부차가 좀 격차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흥이 됐다 하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흐름이 정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전쟁해서 가스비도 올라가고 또 원전도 없어버려가지고 그때 대통령이 원전도 없어버려가 전기세도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정말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그마한 개척회를 했지만 우리 강아지들이 있었어요. 강아지 엄마 땡지를 강아지 중국에서 동아일보 중국에서 엄마 땡지를 보내왔는데 그 땡지는 아주 영리해요. 강아지가 왜저 신호등도 사람이 초록불이 딱 오면 그걸 딱 끊어가고 또 윗길 아랫길 새끼들을 잘 알아요. 바깥에서 생활한 애라서 남자친구들도 많아가지고 어느 날 임신을 해서
우리 교회에 왔어요. 지하에서 새끼를 네 마리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마리를 낳았어요. 그래서 여름이는 하얀색인데 정말 착하고 말도 잘 듣고 예뻐요. 그런데 어떤 게 집사님이 한 마리 달라고 분양을 보냈어요. 그리고 가을이가 있었습니다. 여자인데 까만 강아지인데 거기도 땅 교회 집사님한테 갔어요. 그래 남아있는 게 봄이는 원래 우리 교회 은약의 교회에 지정돼 있었고 가을이는 땅교회 집사님 집을 갔고 겨울이는 검정 강아지인데 두 마리 있었거든요. 여자 강아지 가을이는 분양 갔고 겨울이는 봄이하고 겨울이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기 전에 또 학교에도 1학년 이래 들어가는 학생들이 공원에서 강아지를 데리고 노니까 강아지를 따라서 교회에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강아지들을 만지고 서로 끈을 매서 운동시키겠다고 밖에 나가겠다고 해서 한 사람씩 줄을 매서 차례차례대로 갔다 오면 딴 사람이 또 갔다 오고 이렇게 강아지들이 운동도 시키고 또 강아지와 또 즐겁게 놀고 또 맛있는 걸 주면 같이 먹었어요. 어린이들도 먹고 강아지들도 먹고. 근데 우리 강아지들이 어린아이들을 많이 강아지 보고 교회 많이 왔거든요. 우리 봄이 겨울이 보고 예쁘다고 강아지를 보고 따라왔고 또 절에 있는 어린이들이 와가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해놓고 합장하고 절을 하려다가 아이고 여기 교회지요. 교회니까 이제 기도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헌금을 몇천원 해놓고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아지들이 비록 말 못하는 강아지 애완견이지만 또 정말 주인을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몸이 아파가지고 힘들어도 끝까지 반겨주고 숨이 곧 넘을 갈것 같아도 끝까지 반기는 것이 애완견 봄이 겨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겨울이하고 봄이가 이렇게 한 번도 현재 시간인데도 뭐 맛있는 거 갖고 사온 적이 없고 먹는 거 갖고 절대로 사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참 봄이 겨울이가 형제도 아주 애틋하고 또 서로 위로가 됐어요. 봄이하고 겨울이가 있을 때 위로가 됐는데 겨울이가 10개월 전에 아파서 시름시름 앓더니만 죽어버리고 천국에 갔습니다. 그리고 봄이가 남아 있었어요. 봄이가 11월 10일 날 엄마를 무궁무이 아빠를 무궁무이 이렇게 두번또 다시 와서 두 번이나 인사하는 걸 봤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인사하는데 아무래도 우리 봄이가 지가 죽을 날을 아는가 보다 곧 죽을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11월 10일 날 그렇게 인사를 두번 하고 11월 11일 날 오전까지 살아 있었어요. 오후에 이렇게 살포시 엎드려서 이렇게 천국으로 갔습니다. 그래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애완견을 키워보니까 애완견들이 절대 배신하지 않고 주인한테 충성하고 끝까지 자기 강아지로서의 의무를 다했어요. 반겨주고 늘 같이 해주고 맛있는 거 있으면 같이 먹고 이랬어요. 그래 같이 먹고 하던 기억들이 되살아납니다. 우리 전 강아지 말 못하는 강아지지만은 자기가 미리 죽을 날도 알고 하루 전날 인사를 두 번이나 반복을 할때참 자기가 죽는 걸 모르는데 이제 아프니까 내가 죽는갑다 싶어서 미리 와서 하루 전에 인사를 두 번이나 하고 그 다음날 오후에 우리 강아지가 괴 강아지니까 충성했잖아요. 그래서 천국에 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뭔가를 도와달라 하면 절대
절대로 도와줄 수 없다 그래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아, 절대로 도와줄 수 없는 것이 뭔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니한테 절대로 못 도와준다 하면 어떡할까?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입으로만 믿지,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온 마음과 온정성을 다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직 물질이나 돈들이 우상이 돼서 자기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도와줄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은 돈 주고 바꿀 수가 없잖아요. 살 수가 없습니다. 천국도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땅에 있는 것 가지고 우리 절대로 남을 도와줄 수 없다는 그런 말을 했을 때에 그 사람은 예수님, 오직 하나님을 유일하게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것이 다 자기 것이고, 세상 돈이 다 자기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상 것도 다 자기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을 주라고 입으로만 고백하지, 마음으로 고백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안에서도, 크리스찬이나 목사들이나 장로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평신도들이나 말할 것 없이,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내 진심으로 주를 찾고, 찾는 자는 주를 볼 것이요. 진심으로 주님을 찾지 않고 입으로만 이렇게 외치는 사람은, 입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천국에 갈수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을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마지막까지 전심을 다해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부르고 전심을 다해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주님의 마음에 든 자들이 천국에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신실함으로 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오직 행함과 신실함으로 하지 않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천국 천국 이렇게 부르짖는 자는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 뜻 가운데 오직 행함과 진실함이 없다면 그것은 다 거짓이라고 합니다. 가짜 예수 믿는 사람, 가짜 목사, 가짜 권사, 가짜 장로, 가짜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 큰 교회가 있다면 그냥 자기 큰 교회 생긴다는 자랑만 하고, 사기 치고, 은근슬쩍 거짓말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 직분이나 이런 것을 내세우면서 은근슬쩍 교회 생긴다면서 사기 치러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끝까지, 하나님이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지 않고는 천국에 갈수 없는 것을 우리 하나님 성경 말씀에 다 적혀 있는데, 사람들은 전심으로 그 말씀을 내 마음의 심령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문자적으로 읽고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문자적으로 행동하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만 믿는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행동들과 또 우리 예수님이 하라 하시는 걸 하고 하지 말라는 걸안 해야만이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만이 천국에 간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승리할 수 있는 삶으로 살려면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잘 먹고 잘 읽고 예수의 말씀으로 우리가 모든 주님의 뜻 가운데 서서 주의 말씀으로 행하고 주의 말씀으로 행동하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즐거운 낙을 누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즐거운 낙을 누리고 우리가 또 천국에 갈 때도 주님 부르실 때도 아니면 천국에 가서 할말 있게 또할말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하다가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들어서 천국에 왔나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이 있것이니라. 이렇게 성경 말씀에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로 살면서 우리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을지라도 끝까지 승리하고 이겨서 하나님의 천국의 주인공이 되시고 천국에 가서 상급과 밀려가를 잃지 않는 모든의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셔서 오직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 숨 쉬는 이유가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곳은 울산 동구 방어진항 옆에 설도입니다. 금은고 소리가 난다 해서 설도인데 대형항공원이 또 근처에 있어가지고 아시는 분은 또 많이 찾는 곳인데 노을 뷰가 멋진 곳입니다. 노을 맛집이라 할 수 있겠지요. 캐스퍼차 안에서 이렇게 와이드 화면 버전으로 설도의 노을을 또 한번 찍어봅니다.